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에 나가주는 게 박태호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수많은 스타들과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더 부산의 밤을 화려하게 빛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14일까지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소라 씨는 말이죠. 그 영화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레드카펫이죠. 저는 그 레드카펫을 밟고 싶어서 영화를 찍어야겠어요. 거기요. 네. 아무래도 그 레드카펫을 밟는 스타들의 화려한 옷이 가장 큰 구경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많은 연예가 출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생미 씨가 준비하시죠. 네, 금순위로 일약 스타가 된 탤런트 한예진 씨를 패션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한예진 씨의 매력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역시 젊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대학가는 축제의 열기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젊고 뜨거운 대학 축제의 현장으로 잠시 후에 함께 구경 가시죠. 네, 대한민국 영화계의 별들이 부산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화려해진 부산국제영화제의 이모저모와 개막식에서 만난 김희선 씨와 성룡 씨를 저희 연예가 중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부산에 별이 떴습니다. 화려한 별들이 한꺼번에 뜬 부산은 지금 축제의 열기로 뜨거운데요. 영화계 별들과 전 세계 영화 팬들이 모인 부산 국제영화제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네, 지금 이곳은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영화계 모든 스타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네, 이곳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릴 해운대 한 야외 상영장인데요. 일찍부터 많은 팬들이 나와서 스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용준이 보러 왔습니다. 배용준이요? 네. 어디가 그렇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누구 보러 오셨어요? 김기만 아나운서요. 네, 저를 보러 온 팬들도 있었고요. 네, 눈썹이 너무 진해서 좋아요. 대단하네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박해일 최고예요. 아, 박해일. 네, 최고예요. 배우 부. 예. Of course. 장동거. 자, 드디어 이 열기의 현장에 배우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아름다운 배우 이혜영 씨가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자, 박종원 씨는 팬들에게 손을 가볍게 흔들면서 인사를 했고요. 부산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부산에 오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행복합니다. 네, 마음껏 영화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청초한 모습의 김민선 씨는 부산에 온 소감을 묻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자, 원조민 여트로이카죠. 윤정희 씨도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고요. 하이스타 이병헌 씨도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전 세계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게 느껴지네요. 자, 마이크만 회색 정장의 조인성 씨도 약간 부끄러운 듯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자, 뒤따라 등장한 수혜 씨.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블랙으로 맞춰 입은 하지원 씨와 강동원 씨는 나란히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자, 아까 만났던 강동원 씨의 팬들 이번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댄스의 황제 잘생긴 박건영 씨도 부산을 방문했고요. 자, 이번에 도착한 스타는 한채영 씨와 이정진 씨인데요. 두 분 역시 팔짱을 낀 채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영화 클래식 배우 이기우 씨죠. 아시아 대표 배우인 성룡 씨와 김희선 씨 역시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김희선 씨 역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속속 도착하는 스타들 때문에 현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는데요. 해외 스타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꿈남 시마즈키 스타를 찾았고요. 부산이 완전 대단한데요, 열기가. 네, 대만의 대표 미녀스타인 비비안 수도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자, 얼마 전 상주 참사의 여파 때문인지 개막식 현장의 경우가 무척 삼엄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인터뷰가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인터뷰가 정말 힘들 만큼 엄격하게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드레스코드는요? 아방기 한단하게. 자, 아방기 한단하게. 정민 씨. 대단하세요. 예. 네, 짧은 캐주얼 청치마를 입은 김부선 씨부터 어깨를 드러낸 비비안 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지원 씨와 강동원 씨는 커플룩처럼 블랙으로 맞춰 입었고요. 정말 영화제 같네요. 네, 하지원 씨의 과감한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를 응용해서 섹시한 드레스를 연출한 김민정 씨도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았고요. 수혜 씨 정말 멀리 보듯 단아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저마다 개성 만찬 패션으로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숨어온 스타들.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패션 감각을 보여준 스타, 바로 디자이너 안드레 김입니다.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와 빈정할 수 있는 그런 열기가 굉장해요. 네, 오늘도 역시 하얀색을 입으셨어요. 네. 자, 올해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별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는데요. 많이 참석했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드디어 아시아의 별 고아의 축하 공연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네, 개막식에서 보아 씨의 열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답네요. 네, 제10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 네, 개막식 사회는 한석규 씨와 강수현 씨가 맡았는데요. 3 times입니다. Very happy here. Say agai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안녕하세요. 개막식 주인공의 인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는 10월 14일까지 9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 참석한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빛난 두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룡 씨와 김희선 씨였습니다. 두 분을 따로 연예가 중계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부산영화제에서 만난 아시아 최고의 배우 김희선 씨, 성룡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김희선 씨 거의 보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연예가 중계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산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분이 뭐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第二我们自己刚刚拍完一部戏. 두 번째는 우리가 금방 영화 한편 찍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성룡 씨 뛰어난 한국어 실력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예.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세요. 자, 성룡 씨가 영화 내용을 결말까지 다 얘기해 버려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다 보여주세요. 자, 금요일 바로 어제였죠? 남부동의 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자, 위험한 자세로 사진을 찍는 취재진도 보이고요. 경찰까지 동원됐는데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김희선이요! 김희선 씨 좋아하세요? 네! 성경도 오는데 진짜예요? 몰랐군요. 네, 드디어 부산 남포동 한가운데 성룡 씨와 김희선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의 열기에 성룡 씨도 무척 놀란 듯 보였는데요. 자, 영화나 TV에서만 보던 김희선 씨와 성룡 씨를 직접 본 팬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손을 흔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